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전우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것입니다. 나노블럭 스페이스 인베이더 캐비넷. 저는 나노블럭이 이번에 이걸로 처음 만들어보는 건데요. 그럭저럭 만족했습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우선 나노블럭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일본의 카와다 공업 주식회사에서 2010년에 출시한 블럭 제품으로 나노란 이름답게 블럭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스페이스 인베이더 그 제품에 끼워질 나노 블럭들인데요. 지금 굉장히 작죠? 여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통할 만한 이런 블럭들도 보이고요. 이게 블럭들이 작은 여기 클리어 블럭들도 있고요. 이렇게 블럭들이 작은 만큼 완성된 모습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자, 그럼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 캐비넷의 제품 개봉 사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봉지에 나눠서 이렇게 여러 길이들의 블럭들과 또 스티커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페이스 인베이더 캐비넷 나노블럭의 매뉴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이거를 펴서 자 이렇게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각 길이의 블럭들마다 몇 개 이렇게 들었다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레고 만들듯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되게 작고 되게 작아서 그런가 조금 시간이 이렇게 완성까지 시간이 좀 꽤 걸리더라고요. 이게 작아도 이 아케이드 캐비넷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150피스 정도의 블럭들이 이렇게 끼워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주고요. 자, 시간상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위에 동그란 블럭 보면은 길쭉하고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길쭉한 블럭 하나, 둘 이렇게 필요하죠? 여기 보면은 길쭉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뾰족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여섯 개 이게 두 개 이렇게 롤 맞춰주고 또 앞에는 요런 모양이 앞에 들어가는 이렇게 여기 앞에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요런 식으로 설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죠. 자, 그럼 완성된 나노블럭 스페이스 인베이더 캐비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완성된 나노블럭 스페이스 인베이더 캐비넷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작죠? 나노란 이름답게 정말 작습니다. 블럭이 작으니까 완성된 모습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여기 자로 재봤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이 위까지 한 6cm 그리고 가로가 한 3.1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작으니까 조금 근접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좀 작지만 그래도 제법 근사하죠? 이게 이래봐도 총 150피스가 이렇게 막 겹겹이 끼워져서 만들어진 아케이드 캐비넷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보이시죠? 스티커. 사실 여기에 스티커가 없었더라면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스티커가 이렇게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 180도 싹 변하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 만들면서 딱 두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이비 컬러가 많이 쓰였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면 중간중간에 검정색, 여기 보이시나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길다랗게 검정색 블럭이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요 앞에도 여기 검정색 블럭입니다. 여기 버튼 있는 곳 요 앞에 검정색 블럭이 쓰이는데요. 이게 네이비 그리고 블랙 둘 모두 어두운 색이라서 좀 어떨 때는 이렇게 색깔 분할이 이렇게 분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불빛에 자세히 비춰 봐야지만 이렇게 정확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살짝 좀 불편했어요. 이게 블랙 컬러가 몇 개 없어서 조금 블랙 컬러 블럭들 찾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네이비 컬러인데 둘 다 색이 어두워서 말이죠. 그런 거 블랙 컬러 블럭 찾는 게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여기 탑 요 부분 여기 볼록볼록 나온 부분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서 덮어줄 수는 없었을까. 그러면 조금 반듯한 블럭이 위에 끼워지면은 좀 더 깔끔해 보일 텐데 이 위가 볼록볼록한 요 부분이 튀어나와 보여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살짝 아쉽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게임 스페이스 인베이더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옛날에 그 뽀글뽀글 버블버블로 유명한 타이토에서 1978년에 제작한 슈팅 게임이죠. 슈팅 게임 그래도 레전설 슈팅 게임이랍니다. 사실 저는 스페이스 인베이드보다 갤러그를 더 좋아하는데요.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도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멋지니까 뭐 이거는 뭐 게임이 아니라 장식용이니까요. 뭐 갤러그면 어떻고 스페이스 인베이더면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보여드린 나노블록 스페이스 인베이더 캐비넷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나노블럭 이 제품 오늘 처음 만들어봤지만 그래도 요거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페이스 인베이더 팬이시거나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나노블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만드셔서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서 책상 위에나 또 장식장 안에 이렇게 전시해 두면 꽤 근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